감사합니다. 오늘 정선아리랑 제 축제의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정선아리랑제가 올해로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도 정말 풍성한 볼거리들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4일 동안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식전에 먼저 만나볼 공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갈라쇼 옥녀전인데요. 갈라쇼 옥녀전에 선보이는 동인창 극단은 판소리를 정립한 동리 신재호 선생님과 조선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서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가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창단된 단체입니다. 오늘 정선 아리랑제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는 옥녀전인데요. 동리 신재호의 병광쇠가 사설을 각색한 창은 옥녀는 한국형 종합뮤지컬의 묘미를 살려서 사회적 구조리와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는 옥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 공연에서는 명장면만 모아서 선보여 주신다고 하는데요. 갈라쇼 옥녀전,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자네는 말이여, 어? 그제 저 고창이서 그만큼 그 남정네들 잡아먹었으면 됐지. 이 정선까지 와가지고 물매라도 잡아먹으려고 우리 이 사람아! 누가 보면 나 웅녀가 남편을 그냥 죽인 줄 알겠네. 어? 잠깐! 여기 웅녀 5만 번 훑어보는 모든 남정네들한테 내가 몸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잠시 웅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얼굴로 골짝시면 서시와 호사라 다를 수가 없단 말이야. 이놈의 사주팔자에 청상살과 삼보살이 겹겹이 쌓이고 만나는 남자마다 모두 쭉쭉 죽어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지긋지긋한데 단콩 주워 먹듯 먹었다. 16세 얻은 서방 벌벌 끝나 죽고 17에 얻은 서방 5천명에 죽고 18에 얻은 서방 결합 맞을 싣고 19에 얻은 서방 최지연 사형장에 떨어지고 20살에 얻은 서방 이상도 돌아가니 서방에 혼자 가지는 아무도 없겠소? 어디 왔든지. 응? 혼자 가지는 아무도
나는 호랩이지. 뭐 말 나와버린 김에 뭐 여기 정선에서 우리 같이 살아버립시다. 내가 상부치질하여 다시 남은 어쩌며 궁합을 꼭 보고 싶다. 궁합을 본다. 그래, 동치불성이라고 하니 자네 그 성씨가 어떻게 돼? 온가요? 온가? 듣기만 해도 좋다. 예, 나는 전서방이요. 아, 내가 또 말이요, 이 그 전선 일대에서는 궁합을 잘 보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래, 근데 생신은 어떻게 돼요? 갑자생. 갑자생이다. 어디 보자. Yeah.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승리를 했다! 잔치 무대 제작에 참여한 모두를 위해 잔치를 열어라! Oh,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공연팀입니다. 저희 공연은 지난 8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예술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즈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BBC 방송국 등 많은 매체들의 호평을 받으며 외국인들의 가슴에 아리랑의 멋과 맛을 울음과 웃음, 박수와 신명으로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리랑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전체 공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매달 2일, 7일마다 열리는 정선 우일 장날 정선 아리랑 센터에 오시면 언제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리아라리의 메인 테마곡 보고 싶다는 전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국 A-POP 경연대회, 줄다리기 대회 등 전통 문화예술의 향연과 또 다양한 공연을 통해 풍성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 공연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정선, 국민고향 정선, 제49회 정선 아리랑제에서 드리는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악사모팀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시작합니다.
때 신나는 색소폰 연주에 맞춰서 내빈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신 내빈분들의 인사말을 또 만들어볼 수가 없겠죠. 먼저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가시는 최승준 정선 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추향 군민 여러분, 또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또 있죠? 우리 오늘 공연해 주실 김다현 양과 네, 팬클럽 배우님들, 또 이찬원 네, 가수 팬클럽 배우님들 정선에 네, 잘 오셨습니다. 아주 49회 아리랑제가 드디어 개막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선 아리랑은 한민족 모든 아리랑의 시원입니다.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비롯해서 3대 아리랑 전국에 60여 개의 아리랑이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의 아리랑의 뿌리를 캐서 음악적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한국에 정선 아리랑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민족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태어나신 고향은 틀릴지 몰라도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미래인 아리랑의 본고장이 정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 정서적인 고향은 정선이다. 그래서 국민 고향 정선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 5천만, 그리고 북한 동포 2,200만, 제외 동포 800만, 8천만 한민족이 지역 감정 없이 아무런 이념의 차이 없이 손잡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정선은 한민족의 마음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선 아리랑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공연단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지난해 세계 3대 공연 축제 중에 하나인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 공연되는 1200여 개의 공연 중에 정선 아리랑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연유로 지난 8월달 한 달 내내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공연을 개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많은 공연 중에 우리 정선 아리아라리가 별점을 최고 많이 받아서 연일 만석으로 세계인들에게 정선 아리랑의 그런 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철규 위원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데도 양해를 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3대 현안 가리왕산 올림픽국가정원, 그리고 광역교통망 개선, 두 개의 고속도로와 KTX를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강원랜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 세 가지 사업에 앞장서서 우리 이창규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는데 귀한 걸음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몇 분만 단상으로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대사이시죠. 가수 김다현 양 무대로 좀 올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우리 배구 선수 김요한 방송인, 네,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우리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장원 추진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천주교 원주교부의 교부장님이십니다. 조교만 바실리오 주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교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르시죠? 네, 우리 천주교 신자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자매견을 믿고 있는 시장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장 박효종 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신덕섭 군수님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우리 전진선 군수님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바다반대에서 오셨습니다. 정선군과 자매를 맺고 있는 일본군 아이치현 타하라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4일 동안 통체제를 40개 정상관 형제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고 내년이 바로 5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뗏목이 2조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열양 아우라지에서 참선해서 나는 7존 흥장목을 엮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마포나루에다가 한영을 해서 경복궁도 짓고 서울 사람, 서울에 사는 한양 사는 사람들 땡감도 공급하고 이것을 500년 동안 내왔습니다. 그래서 뗏목 아리랑이 생겨난 것이고요. 내년 50주년 행사에는 10월달에 한강에서 한강 축제를 할 때 거기서 우리 정선의 뗏목 시연을 하고 우리 아리아라리 공연을 천만 서울 시민 앞에서 선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산한 기회를 마치고 우리 이철기 형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정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리랑제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고향 전선을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선 국민의 일꾼입니다. 국회의원 이철기입니다. 지난 주만 아니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 바깥에는 아닌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선 아리랑제 개막을 한우로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시원한 밤을 보는 제대로적인 가을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는 인류의 위대한 이 무형문화유산이 이 정선 아리랑제가 함께하기에 악을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정선 국민 모든 분들께 축하하고 또 이 아리랑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문화 교류단 또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9번째 맞이하는 정선 아리랑제는 정선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사랑과 애환을 담고 있는 이런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정선 아리랑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전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려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국민과 관광객 여러분, 우리 정선 군은 애환이 많은 곳입니다. 조선시대 뗏목을 타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분의 끈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환, 또 우리 금세기 초에 우리 산업 환경의 변화로 그런 이 사북과 구한 석탄 산업 지역에서 살던 터전을 찾아가서 먼 곳으로 출향해야만 하는 이런 인생의 아픔, 이런 삶의 애환이 남겨져 있는 우리 정선, 이곳 정선에서 우리 한민족의 이러한 이 정신적 이 안식처가 된 아리랑제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또 이렇게 계승돼서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이 정선 아리랑제가 우리 한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무기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최승준 정선 군수님과 우리 군청의 공직자 여러분, 또 지금도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통정리와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역기 전선군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선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분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김기철 도의원도 오셨는데요. 이분들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달라, 또 살기 좋은 또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경계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 우리 최승민 교수께서
전선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3대 국책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강원랜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 리조트의 완성, 또 우리 올림픽의 문화 유산인 가리왕산의 국가 정원화 사업을 펼쳐서 교통망 확충까지 저에게 부여된 소명을 다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3박 4일간 우리 아리랑제에서 여러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시고 여기서 이미 엔돌핀이 팍팍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교수님과 이채근 국회의원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민족의 마음의 고향인 정선에서 또 정선 아리랑과 함께 사회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축사회 전에 듣기, 청해 듣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선 아리랑제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천막 밖에 계신 분들은 지금 뒤쪽에도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앞사람을 밀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천막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은 앞사람을 밀지 않도록 손을 배려하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영기 정선군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정선군 의회 의장 전영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제가 태어나서 정선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이게끔 누구보다도 앞에서 앞장서 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는 조상들 잘던 덕분에 몇백 년을 잘못 살아요. 그분들이 세계를 착취해서 그 멋진 건물들 지어놓고 성당들 짓고 건축물들 지어놓고 그걸로 관광으로 지금 수백 년째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형의 건물은 없어요. 우리 군은. 그런데 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앞서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3대 아리랑 하면은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인데요. 그 중에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정선 아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 장소에서, 리셉션 장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오감과 실정을 다 가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정선 아리랑이라고 했습니다. 슬픔, 배고픔, 고단함,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정선 아리랑 가사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구를,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몇십 년 뒤 아니면 몇 년 뒤에도 그게 정선 아리랑으로 그 노래가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K-POP, K-드라마, 한류로 먹고 살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클따만 해도 그랬어요. 딴 따르라고. 그거 하면 굶어 죽는다고. 근데 요즘 크는 친구들 꿈이 다 그거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나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우리 군이 이 무형의 유산으로 평생을 먹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리아라리 공연 보셨죠? 정선 아리랑이 예전에는 고달픔을 달래기 위한 비탈에 있던 그냥 일자리 노래였어요. 일자리 노래였었는데 그 노래가 뗏목을 만들고 경복궁 1865년 경복궁 중건을 할 때 뗏을 엮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전국에 오신, 전국에서 모인 목수들, 구역군들 사이에서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정선 아라리가 정선 아리랑이 됐어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시죠? 고맙습니다. 더 길어지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정선 오신 김에 정선 아리랑이 어떤지 제대로 한번 좀 느껴봐 주시고요. 우리 군민들도 우리가 매일 부르던 아라리가 아니라 아라리랑에 대한 역사를 좀 같이 공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정선 아리랑이 더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4일 동안에 아리랑제 기간 동안 많이 즐기시고 많이 느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수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제49회 정선 아리랑제 인사말 및 개막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입니다. 매년 아리랑제 때가 되면은 기간일에서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말 화창한 가을 날씨인 것 같아서 축복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리랑의 고장 국민과향 정선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뒤로하시고 귀한 걸음 하여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했습니다. 금년도 아리랑제는 다시 찾고 싶은 정선, 국민과향 정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선만의 색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함께 관람하시면서 또 정선 아리랑 한 소절 따라 부르시면서 정선 아리랑의 정체 흠뻑 빠져보시는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민족의 소리이자 울림의 소리인 아리랑의 화려한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정선 아리랑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힘찬 개막 선언으로 제49회 정선 아리랑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4일 동안 진행되는 정선 아리랑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정선 아리랑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즐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주제 공간을 잠시 후에 만나보실 텐데요. 뒤쪽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더라도 앞사람을 밀거나 혹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에는요, 지금 펜스가 선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해서 밀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공연을 관람하시기 위해서는 저기요. 또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즐기시면서 안전에 저기요. 각별히 저기요. 주의해 주시기를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제49회 정선 아리랑제 개막 주제 공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선 군민들이 함께 만드는 대형 퍼포먼스인데요. 정선 아리랑으로 구성된 공연이라고 합니다. 한민족 아리랑의 어머니로서 정선 군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정선 아리랑의 현재와 미래를 들려주는 공연입니다. 정선 군민 아리랑 대합창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야. 간다하게 돼. 그러면 여자 요린들
하고 성분이 났어
49회 성서나리랑제를 맞이하여 온 세상에 성서나리랑을 알리러 깨타고 가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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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ank you.
네, 제 49회 정선 아리랑제 드디어 개막을 했고요. 오늘 첫째 날입니다. 이제 신나게 즐길 일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모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 공연과 또 개막식, 개막 주제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놀아볼까요, 여러분? 놀 준비가 되셨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께 첫 번째 축하 공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정선 군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국민고향 정선의 홍보 대사이기도 한데요. 국악 트롯 소녀 청학동 트롯 요정 김다연 양의 무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제가 찬원이 오빠랑 그 공연을 하면 걱정이 없는 게 찬원이 오빠 팬님들께서 박수를 너무너무 잘 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얼씨구나요 팬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49회를 맞이하는 정선 아리랑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모두 정선 아리랑제 대박나라고 다 같이 박수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준비하시고 박수 함성! 여러분, 정선에서 제일 높은 산인 가리왕산이 흔들릴 정도로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한 번 더 크게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저는 정말 정선에 오면 느끼는 게 청학동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리 보고 요리 봐도 산이 정말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아름답고 멋진 정선 아리랑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노래는요, 정선 아리랑과 비슷한 애원을 담은 곡이에요. 제 곡 꽃가마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의 리버브 좀 바람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집살이
김다현! 김다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꽃가마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괜찮았나요? 대박 날 것 같다 하시면 다 같이 손머리 위로 하트! 자, 그러면요. 제 49회를 맞이하는 정선 아리랑제가 최고 다시 한 번 더 손머리로 하트! 여러분도 정선하면 5일장이잖아요. 5일장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라고 한 번 더 손머리로 하트!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옆사람 보면서 이번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옆사람 보면서 손머리로 하트! 반대 넘으시고 하트! 좋습니다. 저도 여기 오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안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앵콜을 외쳐주시면 한 곡도 할 수도 있어요. 또 보고 싶으시면 앵콜 외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행운 가득 받으시라고 행운을 드립니다랑 정선 아리랑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풍악을 울려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여러분 앵콜 외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행복한 밤에 한 곡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곡 신나게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앉아계신 자리에서 몸 들썩들썩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김다현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축하 공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요, 요즘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가수면 가수, 예능, MC, 요리도 잘하시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수와 함성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분 찬동아리 이찬아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즐기셨습니까? 네!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선 찾아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딱 기온을 체크해보니까 지금 날씨가 9도더라고요. 9도.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확 풀리면서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춥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절대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이 공연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그댈 만나러 갑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날만 사랑이
알고 싶어 그대가 대답들고 싶어 이 세상 다 주고 싶은 그대만 나와 친구들과 너무 감동을 받을 뻔했는데 뭔가 앞에 이제 김다연이 내려오면 저 똑같은 거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자리도 그냥 들어오라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4 제 49회 정선 아리랑제 하고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이 정선 아리랑제가 어느덧 49번째 아주 긴 역사를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내년에 맞게 될 50회 정선 아리랑제 그리고 그 후년 70회, 80회, 90회, 100회까지 그 이후까지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광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지역문화 행사이고 자리매김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정선 아리랑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리랑의 원조이자 시초이자 배경이 되는 아리랑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리랑이 시작된 곳이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 나무를 베는 목수 나무꾼이 사랑하는 처자가 있었대. 정선에 살고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일을 하러 한양으로 떠나다가 배가 뒤집혀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길래요. 뭐가 있길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처녀가 정선에서 매일 밤을 그렇게 아우라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지금도 아우라지 앞에 가면 처녀동상, 총각동상이 있고 그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선아리랑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리랑의 신초이자 원조이자 배경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89암자 유정사복당 뒤에 칠성당 뒤로 하여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고 섣달려를 녹음해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날씨가 좀 추우니까 이번에도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앉아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들썩들썩 춤추면서 열기를 다시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역시 신나는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 치면서
세월만 당신에만 헤아릴 수 있을까 보는 내 젊은 어여쁜 지난 날을 기억하여 이곳을 가장 깊은 곳 다음 날 내게 남았지 안녕하라 이제야 보이네요 고통이던 당신도 소리지 한 여자도 가까이서 우리가 좀 괜찮습니까? 네! 인물이 봐줄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이 정선의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오늘 최저온도가 7도인데 내일과 모레 양일 동안 뭐 최저온도 6도, 5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정선에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선 아리랑 시장, 정선 5일장 제가 알기로 27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27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선장은 한 몇 번 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콧등치기 국수도 먹고 콧등치기 국수 여러분들 아세요? 네! 물론 정선 국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콧등치기 국수가 쉽게 얘기하면 메밀국수인데 배추 넣고 대파 썰어서 넣고 국물 내서 그 메밀면이 워낙에 탄성이 좋아서 쫀득쫀득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아들일 때 콧등을 친다 그래서 콧등치기 국수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다음에 혹시 또 정선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콧등치기 국수 한 번씩 꼭 드시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가게가 다 닫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이고 제가 다음에 또 정선에 오면 꼭 콧등치기 국수를 먹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신나는 노래 박수치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산에 다들 아시죠? 네! 다시 한번 미운산에 아시죠? 네!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아시는 노래니까 다 같이 박수치면서 자 다 같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내 무대인데 이렇게 올라오시면 미운 사랑에 미운 사랑에
진또백이 보내드리면서 또 다음 정선을 방문할 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진또백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선 국민 여러분, 건강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